네, 안녕하세요. 학교보건지역사회 간호, 정신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. 자,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자, 여기 보시면 기본 이론을 할 겁니다. 그리고 기본 이론만 딸랑 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도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. 우리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. 그래서 제가 뭐 기출문제를 잔소리처럼 얘기하지만 기출문제를 반드시 외우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아, 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왔구나. 이런 거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론하면서 기출문제도 바로 그 자리에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행동주의 이론으로 갈 겁니다. 자, 행동주의 이론이 도대체 뭔데요? 말 그대로 SR 반응이에요. 자,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바로 반응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죠. 뭔 소리예요?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암기, 무조건적인 암기로 들어가겠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딱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얼른 대답이 나와야 돼. 예, 이럴 정도로 암기를 하라는 거죠. 자,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자꾸 눈에 보면 외워지더라.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반대입니다. 한번 외워야 돼. 외울 거 외우셔야 돼. 미리 외우고 이걸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라는 거죠.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 굳이 더 암기할 게 없어.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니까. 예, 이런 식으로 저는 갈 겁니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로넣기라는 걸 할 겁니다. 가로넣기. 우리 책에 있습니다. 가로넣기. 자,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잖아요. 그럼 보통 암기를 하고 1시간 정도에 50%를 까먹는다면서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시간 뒤에 암기, 가로넣기를 할 겁니다. 확인할 거고.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를 다음 주에 오면은 또 쪽지 시험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쪽지 시험. 이렇게 해서 두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동량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동량 공부라는 건 뭐냐면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외우시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외운 거를 집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 또는 버스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쭉 머릿속에 다시 한번 암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를 암기하다 보니까 긴 문장보다는 간단하게 단어 딱딱 끊어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1월에서 6월까지는 암기 위주로 갈 거고요. 자, 이제 7월이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굉장히 아르마리가 많을 거예요. 뭔지 모르겠지만 외운 양이 암기량이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런데 그 여기 7월 달에 오면 어떤 그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내가 암기한 거 되게 많아.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내 암기한 거를 이걸로 적용하는 거를 잘 못해요. 그래서 7, 8월에는 뭘 들어갈 거냐면 자, 암기한 거 갖고 문제